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계에서 잊을만 하면 떠오르는 뜨거운 감자가 있습니다. 바로 공매도 관련 문제인데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며칠 새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상반된 의견을 내놓으면서 시장이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당국 수장들은 공매도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선 개인 투자자에게 높은 공매도 문턱을 낮추는 등 제도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 공매도 문제와 관련해 취재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하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요즘 공매도와 관련해서 시장이 떠들썩한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공매도 이슈는 워낙 개인 투자자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이슈죠. 이번에 이복현 금감원장이 발언을 하면서 문제가 좀 도화선에 불을 붙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지난달 그 29일이었죠. 한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금융시장 불안이 몇 달 내에 해소가 된다면은 되도록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국내 증시 선진화를 위해서 공매도 금지 해제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었는데요. 그러다가 닷새 후였던 어제였죠. 앞선 발언과는 사뭇 다른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 원장은 기준금리 인하 등 근본적 요인이 제거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매도 완전 재개에 대해서는 검토조차 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금융당국 수장이 일주일도 채 되지 않는 그런 사이에 공매도 재개 여부를 두고서 입장을 바꾸면서 시장에선 좀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 공매도는 주식시장에서 정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사안인데 이 원장이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엇갈린 입장을 내놓은 배경이 무엇일까요? 네, 이 원장이 앞서서 공매도 금지 해제 발언을 내놓은 후에 시장의 반향은 정말 컸습니다. 일단 금융위 소관 업무에 대해서 금감원장이 월권 행동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관련 이야기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책 관련된 사안은 금융위 소관인데 금감원장이 그 충분한 논의 과정도 없이 개인 의견을 노출하면 그거는 본연 업무에 대한 월권 행위를 넘어서 시장에 큰 혼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공매도와 같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심히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다가 개인 투자자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인 것도 금감원장이 좀 톤다운을 한 것에 대해서 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요. 투자자들은 증시가 아직 좀 뒤지부진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공매도 재개는 좀 시기상조다 그런 입장입니다. 예, 이 원장이 꺼내든 신중론을 살펴보면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 금지 해제가 요원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맞는 해석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앞서서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의 두 수장이 공매도가 정상화되어야 된다 그런 말을 했는데요. 일단 김주현 금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자본시장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한국 증시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을 내세우며 공매도 당위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한국 증시의 저평가 현상을 의미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걸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공매도가 완전 재개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 시기의 문제일 뿐 결국은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전문가 이야기 같이 또 들어보시겠습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서 요구되는 이제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공매도가 허용되는 것이요. 그에 맞춰서 이제 금융시장 변동성이 완화되고 저희가 선진 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뭐 언젠가는 공매도가 허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원장 역시 일단 금융불안 안정을 조건으로 달면서 속도 조절론을 내세웠는데 공매도를 둘러싼 일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그 개선이 필요한 제도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네,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 간 사이 시장 접근성이 확실히 다르고요. 또 담보 비율과 같은 이런 문제적인 제도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외국인과 기관과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대차 기한이 없습니다. 또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 90일까지만 주식을 빌릴 수가 있죠. 담보 비율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은 105%, 개인은 120%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공매도 처벌 수위도 좀 차이가 있는데요. 선진국에 비해서 국내 수준이 워낙에 낮다 보니까 수위를 좀 높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단계적으로 좀 뭔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윤 원장 역시 관련 조치를 시행을 해보고 3개월에서 뭐 6개월 정도의 시험 시행을 해본 다음에 본격적으로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전문가들 역시 뭐 일부 제도 개선이 충분히 선행이 된다면은 제도가 재개되는 게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그 공매도는 불법 공매도가 되게 많았었고 거기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았던 게 이제 좀 문제로 인식이 되었었고 우려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공매도, 불법 공매도 그리고 공매도를 활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이 지금보다는 현저히 높아진다는 것을 전제로 한 뒤에 공매도가 장기적으로는 이제 재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결국은 금융시장 불안이 좀 안정화가 되고 또 정부가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좀 높은 그런 공매도 수위를 그리고 문턱인 그런 제도 손질을 좀 한 다음에 금융당국이 좀 정상을 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 공매도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게 아무튼 확실한 중론인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